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훤칠한 외모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어시스트로 90년대 오빠 부대를 이끌고 다녔던 한국 최고의 포인트 가드죠. 농구스타 이상민 선수. 9시즌 연속 팬들의 인기 투표 1위 했을 정도로 대단한 인기 스타였는데요. 이제는 호칭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부로 이상민 감독이 됐습니다. 프로농구 서울 삼성 썬더스가 이상민 코치를 신임 감독으로 발탁을 했는데요. 과거 선수로서 털쳤던 그 명성을 그대로 감독으로서도 빛낼 수 있을까요? 오늘 화제 인터뷰 그 과거를 직접 들어봅니다. 프로농구 서울 삼성 썬더스의 이상민 감독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민 감독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직은 호칭이 좀 어색하시죠? 예, 어색합니다, 좀. 우선 축하드립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아, 글쎄요, 뭐 좀 약간 어깨가 무겁고요. 예. 뭐, 일단 뭐, 구단에서 저한테 뭐, 구단과 회사가 뭐, 저한테 맡겨주신 만큼, 하여튼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아, 코치는 이미, 코치 지금 맡고 계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날이 오리라고? 아, 좀 예상은 하긴 했는데, 이렇게 빨리 될 줄은 솔직히 예상 못 했습니다. 이제 이상민 감독의 데뷔와 함께 확 변화. 다시 태어나는 삼성. 이걸 지금 팬들도 선수도 구단도 꿈꾸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제 언론들이 네. 연세대 시절부터 환상의 커플이었던 서장훈 선수를 지금 이제 은퇴한 상태인데 코치로 예. 영입하는 것 아니냐. 이상민 예. 감독이 지금 마음속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네네. 어떻습니까? 예, 물론 뭐 그 코치 스태프의 물론 후보의 한 명이고요. 일단 지금 몇 명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단과 상의하고 또 본인이 가장 또 그 코치를 원하는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한번 연락을 해갖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연락 안 하셨군요, 그러니까. 네, 이제 어저께 굉장히 좀 바빴고요. 저도 정신없이 좀 또 뭐 인터뷰랑 이런 거 뭐 비행이랑 뭐 하려고 좀 많이 좀 바빴습니다. 에이, 마음속에 그러니까 1순인가요? 뭐 예, 예, 당연히 뭐 저하고는 가장 뭐 오랫동안 또 저에 대해서도 잘 알고요. 저도 또 무엇보다도 장훈이 대해 잘 알기 때문에 같이 한다고 하면 제 옆에서도 잘 또 도와줄 것 같고요. 저하고 또 성격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또 워낙 또 농구를 하면서 또 워낙 똑똑하고 잘 농구에도 잘 알던 그런 동생이기 때문에 예, 예. 예, 뭐 코치도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서장훈 이상민 이상민 서장훈 이렇게 커플이 되면은 이거는 뭐 어우 팬들은 굉장히 기대하겠는데요. 예. 예, 이제는 감독이 된 이상민 선수, 이상민 감독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참 이상민, 서장훈, 우지원, 문경은 이런 분들 이름 나오면 지금도 들으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하실 팬들 많을 겁니다. 네. 화려했던 90년대를 이상민 감독은 어떻게 기억을 하세요? 예, 뭐 그 당시에 워낙 뭐 인기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네, 예. 예, 좀 되게 그 당시에 돌이켜보면 굉장히 진짜 저희 그 세대 선수들은 되게 행복했던 선수들인 것 같아요. 복받은 뭐. 선수들이죠. 예, 복받았죠. 예. 아니, 혹시 저 응답하라 1994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작년에? 예, 봤습니다. 예, 재밌게 봤습니다. 그 드라마 여자 주인공 나정이가 이상민 선수 열혈팬으로 나오잖아요. 아, 예. 그 대학도 연세대로 진학을 하고 이상민 선수 멀리서라도 보겠다고 그 체육관 앞에서 하루 종일 죽치고 기다리는 모습도 나오고 그거 다 보셨어요? 예예. 예. 보니까 어떠시던가요? 당시에도 그런 팬들이 실제로 있었죠? 네 많았죠. 그보다 더 많았죠. 예. 많았어요. 뭐, 예 저녁 늦게까지 또 기다리는 팬들도 많았고요. 예예. 예. 그 팬들 지금 어디서 뭐 할까요? 아 요즘에 뭐 몇 분은 학부형 돼갖고 아이들 데리고 손잡고 농구장 찾아주시고. 야 학부형 돼서. 예예. 예. 한동안 안 보이던 이제 애 좀 키우고 애들 커갖고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집 앞으로 찾아오는 팬들도 워낙 많아가지고 그 팬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담벼락에다가 하도 낙서를 하니까 부모님이 그 팬들 낙서 전용 공간을 따로 마련해 두실 정도였다면서요. 예, 뭐 아파트 1층부터 뭐 계단에서 막 낙서를 많이 해갖고요. 이야. 나중에는 이제 그 조금 거기다 이제 진짜로 큰 도화지 같은 거 이런 거 붙여놓고 이제 거기다 좀 해달라고 당부를 했죠. 그 당시 그 뭐 선수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에다가도 뭐 낙서하고 그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그런 팬들도 많았어요. 그럼요. 예. 예. 버스도 성할 날이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 제일 기억에 남는 팬, 제일 광팬, 독했던 팬, 어떤 팬 기억나세요? 그 당시에 솔직히 많았죠. 많았고요. 예, 예.
뭐 그래도 그 당시에 그렇게 광적인 팬들은 그나마 조금 이제는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조용히 차라리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셨던 분들이 아직까지 예. 지금 뭐 아이들 손잡고 오거나 뭐 그렇게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예예 예. 조용히 먼발치서 응원했던 그 떨려서 가까이도 가지 못했던 그 팬들이 오히려 지금까지 네네 그렇군요. 이상민, 우지원, 서장훈, 문경은 뭐 현주엽, 전희철 등등등등 중에서 제일 인기 많았던 선수는 누구예요? 글쎄 그 당시 뭐 경은 형도 팬도 많았고요. 그리고 선수. 뭐 고대 뭐 전희철 선수나 현주엽 선수도 뭐 굉장히 많았고 뭐 지원이가 많았죠. 우지원 선수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지원 선수가 네. 최고입니까? 예예. 예. 우지원 선수는 또 이상민 선수가 최고라고 그럴 것 같은데. 예, 옛날 얘기하니까 참 즐겁습니다. 화려했던 농구 90년대 뭐 다른 스포츠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던 인기의 농구. 그 화려했던 시절을 누렸던 사람으로서 좀 후배들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드실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저희 당시에는 그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복받은 세대인데 예, 예. 아무래도 지금은 체격도 좋고 화려하고 오히려 뭐 더 기술도 좋아졌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좀 다시 좀 좋아지고 있어요. 뭐 그런 선수들이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점점 농구장이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그 영광을 다시 재현할 수 있을 것 같은 좀 좋은 예감이 드는 게 이렇게 그 당시 화려했던 선수들이 감독으로 속속 복귀를 하고 있어요. 이상민 선수 그렇고 SK 문경은 감독 있고 지난 8일에는 동부의 김영만 감독도 감독으로 데뷔했고 좀 그 화려한 부활, 농구의 부활을 기대해도 되겠죠 올해? 네, 뭐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고 팬들이 진짜로 재밌는 경기를 많이 함으로써 좀 더 발길을 농구장 예. 쪽으로 많이 좀 돌리는데 좀 일조를 하겠습니다. 이상민 감독이 가장 역점을 두는 한 가지 포인트를 잡으라면 어떤 걸까요? 글쎄요, 뭐 재밌는 농구를 할 생각이에요. 워낙 선수 시절 때 좀 빠른 농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일단 기본은 조금 재밌고 좀 빠른 농구를 할 생각입니다. 예, 빠른 농구, 재밌는 농구, 화려했던 그 시절의 부활. 저도 응원하면서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삼성 썬더스의 신인 감독으로 이제 데뷔하게 됐습니다. 이상민 감독 만났습니다.